망이복화 통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노란색이었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꾼 적이 없었어요. 바꾼 적이 없어. 우리 민망복 생각하면 공무원들 맨날 노란 잠바 입고 나온 그렇죠. 그게 상징이었거든. 네네. 왜 바꿨을까? 이게 노란색의 의미는 알람의 의미예요.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 눈에 잘 띄는 옷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방위 옷이 노란색인데 느닷없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의심해서 심지어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주변한테 저거 분명히 뒤에 뭐가 입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 그 저기 민방위복 잠바대기 같은 거 잠바대기 같은 거 누나 이번에 민방위복 바꿨잖아 윤석열이 들어와서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되게 요즘에 지금 자꾸 때리니까 가까운 친척들한테 안 줘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 옷 같은 거 뭐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옷 같은 거? 옷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니까 다 예상했죠? 나중에 옷 같은 거 나 좀 봐봐요 옷? 옷, 어 건희 누나 옷 입은 거? 아니, 아니 뭐? 대통령 윤석열이 입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막 옷 노란색 입고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그 저기 민방위복 잠바대기 같은 거 잠바대기 같은 거 누나 이번에 민방위복 바꿨잖아 윤석열이 들어와서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되게 요즘에 지금 자꾸 때리니까 가까운 친척들한테 안 줘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니까 그 윤석열 옷 같은 거 뭐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옷 같은 거? 옷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니까 다 예상했죠? 아니 나는 진짜 제가 네. 어쨌든 제가 청와대 있으면서 저희도 그 NSC나 이렇게 있으면은 노란색 민방위복 입거나 합니다 우리 그렇죠. 회의할 때 그 입고 네. 가거든요 저도 이제 지급을 받았었는데 이게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네. 문득 네. 그러면서 갑자기 초록색 민방위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방위 옷이 많이 남아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란색 옷도 네. 요즘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왜냐면 그 계획에 맞춰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 저는 갑자기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네. 이거 뭔가 있다 예. 이거 뭔가 수상하다 저도 그 매스컴 나올 때 그 당시에도 네. 좀 느꼈습니다 게다가 왜냐면 이게 노란색의 의미는 알람의 의미예요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 예. 눈에 잘 띄는 옷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방위 옷이 노란색인데 느닷없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해서 심지어 얘기도 한 적 있어 주변한테 저거 분명히 뒤에 뭐가 입건 있을 것 같다 라고 네. 했는데 이 녹취에 의하면은 나의 추측이 맞았던 거잖아. 예, 그렇죠. 그 당시 민방위복 바뀌었을 때 다 의아했습니다. 의아했죠. 뭐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연성이 없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누구 또 밀어주려고 네. 민방위복 바꾼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을 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과거를 돌아보면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무슨 부처마다 부처 고유의 심벌들이 있습니다. 뭐 문체부는 뭐 이런 뭐 호랑이 예를 들면 기재부는 무슨 뭐 복주머니 뭐 그게 맞진 않지만 이렇게 다 각자의 고유의 그런 심벌이 있는데 갑자기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최순실이 그걸 다 오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며듯이 알게 모르게. 아니, 하여튼 뭐. 이거는 솔직히 민방위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노란색이었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꾼 적이 없었어요. 바꾼 적이 없어. 우리 민방위복 생각하면 공무원들 맨날 노란 잠바 입고 나온 그렇죠, 그게 그렇죠. 상징이었거든. 네네. 왜 바꿨을까? 누가 그랬죠?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이 많다고. 이거 민방위복이요. 이게 모든 전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건 아닌데 웬만한 공무원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싹 다 바꾸면 우리 전국의 공무원 몇만 명입니까? 그렇죠. 예, 생각해보면 그죠. 금액이 몇 백에서 몇천 원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몇천 원? 예,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돈 단위인 거죠. 여기까지 손댈 줄은 잘 몰랐어. 야, 꼼꼼하네. 많이 봤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성형 얘기할 때 진짜 네. 계시가 너무 자질구레하게 성형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민방위복에 뭐 친인척들이 개입돼 있고 여기서 뭐 빨대를 꽂았다라면 네. 이것 또한 너무 자질구레하게 이들이 헤쳐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야, 진짜. 자질구레한 정권인가 얘들은? 이제 아니. 보세요. 이게 민방위복 나왔을 때가 작년이잖아요. 네. 작년 임기 초때 예, 있었던 네. 일인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네. 지났으니까 더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거 헤쳐먹지 않을까 네. 저는 굉장히 의심이 스럽습니다. 조그만 네. 거 이렇게 약간 건드려 봤더니 별 문제가 없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단계 나가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동안의 경험들과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지금은 아무것도 좀 도둑이 나중에 뭐 큰 도둑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고름이 터집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5천만 명의 국민이 눈 시퍼렇게 다 뜨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은 가감하게 더 하지 않을까. 네. 기다리고 있어요.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야 소프다 팀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는가.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